오늘은 오랜만에 디자이너 김건욱 씨를 만나봤습니다. 아니, 건욱 씨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오늘도 와주셨네요. 네? 오늘도 와주셨네요. 네? 와주셨네요. 와주셨네요? 예, 와주셨네요. 아, 네네네네. 근데 저 뒤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아, 막내가 들어와가지고 힘든 것들, 뭐짐 옮기고 뭐 이런 네네. 것들은 친구한테 부탁하고 있어요. 그럼 건욱 씨는 뭐 하고 계세요? 뭐 저는 DP라든가 이런 약간 기획 같은 거, 이벤트 뭐 이런 기부 이런 것들 이제 땡처리 해야 되니까. 아니, 저 여기 실내 금연 아니에요? 아, 여기 니코틴 없는 거라서 괜찮아요. 어서 오세요. 아, 근데 완전 이것까지 있으니까 유럽 사람 같아요. 예, 약간 시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리듬 탄 건데. 네. 너무 좋죠. 음악 안 틀어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인에 올리면 그냥 바로 그냥 녹음을 그러고 타니까 저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신비로워 보이게. 그냥 고깃집 온것 같은데? 이 주력 상품 같은 건 없어요? 주력은 요거 곰돌이 베어데아 네. 베어젤리 본 보야지라는 브랜드의 본 보야지. 이게 브랜드라고요? 예, 본 보야지. 이게 한국말인데 한번 봐야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편하게 보세요. 네. 되게 잘해주신다. 아, 진짜요? 편하게 보세요. 아, 약간 홍대 필. 홍대필이에요. 예. 아, 옷이 다. 느낌 되게 좋으신데요? 아, 진짜요? 예. 루이비통이랑 오프화이트. 아, 예. 저 외국에 좀 오래 있어가지고. 아, 진짜로? 3박 4일 정도 일본에서. 아니, 좀 이거 홍대 감성으로. 아, 그러니까 형, 아, 뭐시? 저도요. 야, 워크웨어 맞죠? 워크웨어 맞아요. 아, 나 오늘 이거 업로드해야 돼요, 지금. 보고 있으면. 아, 예. 아무래도 저분이 저 알아보신 것 같아요. 디자이너 김건욱 알아보시고 계속 좀막 어필하시는 것 같은데. 편안하게 보세요. 아, 예. 예. 되게 리타다. 리타죠. 완전 LIT죠. 진짜. 완전 관종인데. 막저 찍어서 올리려고 그러고 완전 미친놈 같거든요. 오늘 제가 봤을 때 눈탱이 완전 제대로 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오, 스탠바이. 아, 좋대죠? 진짜 현대를 딱 대변한 페스트한 그런 거 있잖아요. 오케이. 어떤 페스트 어떤 느낌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바쁜 삶을 이거를 지금 내 가슴팍 밑에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완전 흥분되죠? 미칠 것 같아요. 흥분되죠? 이런 포즈로 LA 가면 이런 형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약간 레이탑 이런 거. 형, 아, 나 진짜 형 이거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얼마에? 아, 형 싸게 드릴게요. 33이면 33만 원인가? 나 진짜 이 모자이크라고 일본 브랜드라서 예. 영상 만드는 회사에서 모자이크 제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모자이크 있는 거 좋아요, 없는 거 좋아요? 우리는 감춰진 것들 사이에서 뭔가 오케이, 알았어요. 형님 이거 하시면은 네. 제가 모자이크 없는 걸로 몇개 보내드릴게요. 진짜요? 예. 혹시 나이가 죄송한데. 아, 저 스물 올해 27이요. 스물 본거 같은데 약간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파티 같은데 요즘에 또 코로나 끝나가지고 네. 뭐 이태원 지금 다 메이드랑 다 오. 열었잖아요. 네. 클럽 앞에서 막 이거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거든요. 본거 같아요. 약간 그 해시태그 많이 다는 형. 예, 약간 그래요. 그 해시태그 많이 달아요. 보스체 이 가방 맞죠? 보시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약간 보시. 하라슈코 쪽. 하라슈코, 아, 일본 쪽이시니까. 아, 형, 근데 진짜 막 계속 우리 막 토크 나누다 보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까먹으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죠? 33만 원이요? 오케이. 근데 기분이다. 3 빼드릴게요. 30 해드릴게요. 30에요? 남는 거 있어요? 형이니까 드리는 거. 나 형이 이거 입고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되게 도움되거든요. 아, 오케이, 이거. 그리고 이거 제가 얘기할게요. 형 사갔다고. 그 형이 하는 브랜드거든요. 진짜. 니케니 형이 하는 브랜드인데. 안살수 없지. 입는 아르기닌이네. 완전 아르기닌이죠. 네. 뿜뿜이죠. 아르기닌 뿜뿜. 네. 이거 빼놓을게요, 형님. 아, 근데 되게 이렇게 좀. 18수예요. 18수. 저한테. 형, 근데 되게 느낌이 바로 만져도 알아요. 만족도 알죠. 이따 했을 때. 이것 또한 18수에서 15수 정도 되네요. 아, 그거는 25수요. 25수요? 네. 이거. 형 완전 고수는 아니네요. 알죠. 안 돼. 흰색이라 그래요. 아, 흰색이라 그렇구나. 흰색 잘 모르거든. 아, 형은 흰색 잘 모르시고. 네. 아, 근데 형 진짜 어디서 본거 같은데. 아, 저요? 네.
아 그래요? 저 아주 본 것 같은데요. 네. 맞네. 맞죠, 형 맞죠, 감스트. 아, 형 존나 좋아요. 아, 나 저 옛날에 월드컵 할 때도 나 공중파 안 보고 형이 막 중계하는 거 다 봤어요. 감스트. 아, 형 존나 좋아요. 감스트 형. 예. 진짜 저 모르세요? 아, 네. 아, 감스트 아니에요? 아, 예. 아, 약간 비슷한 생겼단 말 많이 들었는데. 예. 네. 아, 진짜 저 모르세요? 아, 형 존나 좋아요. 맞죠? 아, 신인 개그맨 맞죠? 신인 개그맨. 네. 맞죠? 우차사. 예. 우차사 예. 봤어요, 형. 아, 형, 우차사 없어지고 완전 느낌 노랗게 해가지고 지금 다른 거 준비하시는구나, 형. 네. 아, 진짜 저 모르세요? 알겠네? 노래 불러주면 저 얼굴을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아, 가수예요? 예, 예. 아, 가수예요? 아, 약간 그 아담 같은 거 아니라 사이버 가수 알죠? 아, 사이버 가수예요? 아,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얼굴 빼고 들으면은 진짜 엘리트하다고 사람들이. 잠깐만, 힌트 좀만 주시면 안 돼요? 샤가 날 사랑해주면 될까? 이거 몰라요? 잠깐만. 가족이 돼주라, 이거 몰라요? 잠깐만, D로 시작하죠. 네. 잠깐만, D 맞아요? 맞아요. 마루! 씨발, D에. 아, 아, 죄송해요. 이태리에서 와가지고. 아, 잘 몰라. 네. 아, 약간 그 I like pizza. Your pizza. 아, 네. You like pizza. I like chicken. 어, 치킨. 아, 아니야, 형 진짜 처음에 딱 보고 뒤 핵이라 그래가지고. 네. 야, 존나 멋있다. 야, 북한에서 내려왔나 보다. 아, 북한에서. 자, 이제 핵을 대중화 시키려고. 네. 뒤 핵이라 그래가지고. 어우, 이 동생 멀패하겠는데요. 약간 진짜. 존나 멋있죠. 어, 야, 미친 것 같아요. 형 왜 예전에. 네. 아, 나 형 노래를 언제 좋아해요. 자가 나 사랑하면 안 될까 이렇게 불러야 돼요. 솔직히 이렇게 불러야 돼요. 저기 했지만 가족이 돼주래 내 집이 돼주래 이렇게 좀 해줘야 돼. 뼈가 아니잖아 사랑하면 오케이 달라 오케이 하면 안 될까 오케이 안 될까 이렇게 흘려줘야 돼요 약간 두루룩자. 네. 이렇게 발음 흘려줘야 돼. 약간 멈볼 간지가 있어요. 멈볼 이빨을 교정하는 데서 저는 좀 또박또박 하는데 샤가라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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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도색 맞아요. 편하게 하세요. 돼요? 반말 해주세요. 아 진짜 멋있었던 게 이 친구 약간 해체주의구나 약간 느꼈던 게 늘 본 적 있어요. 여기 네 목이잖아요. 목이 가슴에 붙어 있어. 이 친구 해체주의구나. 틀을 깬다. 어서 또 닮은 것 같은데 혹시 그 예? 누구야? 그 다 다 아니요 그 다나체? 그런 것 같아. 다나가? 다나가? 아 싫어요. 아 그래요? 뭐, 다나가 뭐 이런 얘기 가끔 듣거든요. 네. 솔직히 저 그렇게 재수없게 생기는 너무 싫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약간 천의 얼굴 같아요. 그 흥남이 형인가? 그 형도 약간 닮은 것 같고. 네. 약간 그, 아, 그 형님 거 그거 영상 본 적 있어요? 바카미타이 그거 부르는 거? 흥남이 형 다메 다메 말고 난 DX 버전에 네. 다메 다메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메 다메 다메요 다메 나노요 아나타가 스키데 스기 스기테. 아 존나 땡큐. 네. 네. 디엑은 또 우리 MZ세대의 패션의 또 이상향이잖아요. 아, 갖고 그래. 싶어하고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디엑처럼 이렇게 누막하고 스타일링하고 BMW 타고 다니면서 그런 거 되게 원하거든요. 조금만 제 스타일링 체크해주세요. 아, 네. 아 마음껏 해주세요. 네. 오케이. 오늘 난 동생의 마네킹 같은 걸로. 오케이 땡큐. 힙합 뮤지션들이 루이비탕 정말 좋아하거든요. 전대처럼 약간 우리 남대문 네. 느낌으로 바로 그냥 해서 돈 빌려줄 수 있게 하는 오케이. 잔돈 꺼낼 수 있게 하는 느낌이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이 노란색은 살벌한 노란색이거든요. 이런 노란색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거 탈색 다섯 번 간 거거든요. 되게 아팠을 거예요. 아팠죠. 아프지만 멋지기 위해서 아픈 거 참을 수 있어요. 네, 고통 없이는 진정한 멋은 나올 수 없다. 티셔츠 여기 큐빅 박힌 것도 하나하나가 파이어인데 아, 마스터마인드예요? 네. 아니 마스터마인드 이거 어떻게 구하고 있어요? 나 이거 구하려고 나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나 네. 중고나라 다리전데 아예 없었거든요. 약간 일렉트릭 마켓에서 약간 흥정? 약간 한국이 디스카운트 아, 해가지고 쇼 간 거예요? 아니 다리졌거든요. 구글링 다 했는데도 없더라고요. 아 진짜요? 마스터마인드 재팬 이거 진짜 지금 완전 희귀템이라서 와 형 이따가 질리면 진짜 쇼 한번 가요. 어 진짜요? 네, 저도 몇 개 갖고 있거든요. 아 오케이. 모자이크 두 개랑 두 개랑? 네 모자이크 두 개랑 이거 바꿔요. 아 내가 좀 미안할 텐데. 아, 오케이 이거 안 돼. 동생 원하면 언제든지 나는 이거 상타로 갈 수 있어요. 오케이. 네. 그리고 바지 라인이 네. 약간 느낌이 아 형 진짜 옷 잘 입는다. 아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간 거거든요. 네. 진짜 옷 잘 입는 사람들은 이거 자연스럽게 굽히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와 형 이거 뭐죠? 스프림 아 스프림이에요.
꼴라만 것 같은데? 기본 제품인데. 아, 기본 제품이에요? 다리 세 번도 얘가 약간 세 번 접히기 위해서 키를 일부러 안 키웠어요. 아까 보니까 이렇게 걷던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걸으면서 이게 굽이 다 펴지거든요. 근데 형은 네. 일부러 이거 살리려고 구부려서 걸어요. 이렇게 걷더라고. 그래서 단지 제대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쵸, 난 멋있어야 되니까. 어, 진짜, 아유. 이것도 일부러 택도 안 뺀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옷쟁이들은 네. 여러 번 입고 인스타그램 피드 올린 다음에 네. 다시 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주. 아, 그래서 막 쇼핑백이랑 박스랑 고개 안에 들어가는 종이랑 다 놔두거든요. 형도 그러죠? 그리고 비행사 한 나 타고 있다랑 그리고 네네. 형이 또 요가 일본 약간 느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 느낌 살려준 거니까 너무 멋져, 진짜. 그러니까 나는 어찌 보면은 과시 상징일 수 있지만 노? 아니야. 난 언제나 귀여운 맛도 갖고 있어. 그렇지. 하면서 약간 이렇게 좀 상반된 대조를 주는 거잖아. 이게 정말 아이스테르예요. 아, 오케이. 이거 진짜 굽이 like 영광. 굽이 like 영광. 예. 형이 이번에 뭐 노래 혹시 네. 디자이너 김건우한테 스타일링 맡겨줄 수 있어요? 이제 선택은 형한테 넘어갈 거예요. 오케이. 고민 안 해요. 굴비 라이크 영광 이거 오케이 딜. 예. 가지고 있는 거 다 보여줘요. 아까 모샤이 그런 거 다 갖다 줘. 컬러 컬러별. 오케이. 그건 얘기해 주세요. 형이 어떤 음악 이번에 나오는지 얘기해 줘야 내가 이번에 가서 다 구해 놓을 수 있어요. 주변에 통틀어서 인프라 해가지고 뭐 비싼 거, 뭐 싼 거 구하기 힘든 거, 빈티지, 뭐 레트로 다 구해 놓을게요. 어떤 음악이에요? 어떤 음악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동생이 코디하는 거면은 진짜 어디든 어울릴 수 있는 거 코디해 줄 것 같은데. 존나 멋있다. 완전 핵탄두다 진짜. 오케이. 땡. 문자나 전화하지 말고 번호 매니저 통해서 넘겨놓을 테니까. 잠깐만. 아 근데 형 왜 형 거 다이렉터를 안 주시고 매니저 네. 이렇게 우리 공감대 형성하고 네. 완전 굿프렌드 했는데 왜 네. 갑자기 매니저 얘기 나와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 한번 번호 알려주면은. 아 진짜요? 네. 존나 영광이다. 내가 핸드폰에 씨발. 아 너무 아니죠. 핸드폰에 씨. 아 뒤에 번호도. 내 핸드폰 할부 20개월 남았지만 진짜 멋있는 친구들 그동안 다 채울 거예요. 할부 1개월 남았을 때 내 핸드폰? 아, 진짜 장난 아닐걸? 오케이 형 진짜 저 클럽 가가지고 나 뒤에 형이랑 나 알고 지낸다고 얘기해 혹시 해도 돼요? 형 알았어. 나중에 새벽 3시 정도에 여자애들이랑 노래방 가서 놀다가 네. 형 거 노래 부르기 전에 전화해가지고 네. 나 뒤에 노래 부르기 전에 나 뒤에 목소리 들려줄게 하면서 마이크 대고 이지가 떨어져요. 겨우 그거예요? 아 씨발 존나 멋있다 형 존나 간지다. 아 진짜 멋있는 사람은 다 내줄 수 있어요. 오케이 형 나 두 번 카드 두 번 쓸게요. 오케이 오케이 두 번 맘껏 써요. 오케이 나 형 네. 스타일링 해주기로 했고 형 오케이 형 입고 싶은 거 하나 골라요. 내가 형 하나 줄게요. 마리오 사장님한테 비밀 시크릿. 아 오 에이시스로 가시죠. 오 락시크루 왔으면 좋겠어요. 락시크루 브리티시 락시크루. 어 이것도 사이. 아 우리 사이 존나 좋은 사이잖아요. 아 이거 진짜 사이에다 이 브랜드. 아 약간 이게 한국에서 사이 펴볼 때 그건데 JDS가 이제 종달산이에요. 맞죠? 종달산 어디 있는 산이에요? 어 아 모르는 산이에요? 네? 종달산이라 산이 있어요? 어 뭐 있죠. 근데 아 진짜로? 거기다 약간 그 좀 전기를 받아야 돼가지고. 아 형도 전기 좋아하는구나. 전기 받는 거. 아 내가 전 좋아하는 형이 전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상수 형이라고. 아 전기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저 오에시스 형 줄게요. 진짜? 그 대신 형 아까 그 모자이크 30까지 해드릴게요. 30? 현금밖에 안 돼요. 현금밖에 안 돼요? 아 미안해요 진짜 카드 고장나가지고. 아 진짜요? 예. 아 근데 뭐 그것만 좀 해줘요. 플렉스 해야죠. 오늘 이런 데 와가지고. 진짜로 형 또 돈 쓰면서 내가 잘할 거라 느끼잖아요. 아 좋죠. 30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형 그럼 계산하는 걸로 하고 네. 가시죠. 아. 형 오늘 존나 멋있었고 형 짱이에요 진짜. 오케이 나 그 전화 한번 할 테니까 바쁘면 나중에 꼬백만 해줘요. 진짜 한번 불러주세요. 존나 멋있다 형. 아니에요. 오늘 정말 반가웠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스 좀 할게요. 아, 존나 씨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다우씨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가가지고 네. 진짜로 분위기 한번 만들게요. 감사합니다 형. 이거 진짜 의리죠 브라더씨.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형님. 오케이.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형님. 아 예 갈게요. 마리오 가게 저거 오늘. 감독님 죄송한데 저 갈게요. 예. 에이, 촬영 안 해요? 아니요, 오늘 벌거 다 벌어가지고. 형, 죄송해요, 감독님. 내일 또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리 갈게. 네.